자, 2018년도 11월 3일 어제 제가 장중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어제 종합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많이 올라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끝났는데 다음 주 월요일은 별로 아침장이 좋지 않을 것이다. 미리 시황을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장이 좀안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길래 미국 장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제가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장이 전날이죠. 전날 강하게 반등권을 줬는데 어제 장에 낮에까지는 뭐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야간장이 흐름이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야간장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으니 너희들은 조심해라. 이렇게 해서 매수 신호를 장 막판에는 보내지 않았고요. 역시 뭐제 분석대로 어제 야간장이 하락을 해서 뭐 많이 뭐 하락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됐든 흐름이 끊긴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장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것이다. 기술적 반등이 잠시 올라온다라고 해도 조정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장을 보신 분들은 좀 지금 마음이 좀 우울하실 겁니다. 자, 자세한 시황 분석은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어제 수익률 못 올린 회원이 있어서 오늘 그분 수익률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쁨님인데요. 자, 저희가 다음 주 되면은 방송을 전업투자 방송을 시작한 지한 달이 다돼 갑니다. 4주째죠. 4주째인데 저희 카페에서 매일 하루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가까이씩 버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기쁨님입니다. 어제 이제 낮에 수익률을 올리지 못해서 오늘 다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올려드리는데요. 자, 기쁨님이 어제 93만 원의 수익을 또 별도로 냈습니다. 해서 수익률을 올려줬습니다. 오늘의 수익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배워서 돈 많이 벌겠습니다. 제가 장중에 어제 그제 계속 이 회원님의 수익률이 아마 다음 달 되면은 한 3천만 원을 넘어갈 것이다. 월 3천만 원입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몇번 매일 뭐 방송하면서 말씀드렸죠. 자, 미운 오리님, 와, 부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미운 오리님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뚱스님, 매일 항상 수익이시네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댓글도 적어주셨고요. 자, 이 기쁨님 수익률이 제가 뭐 다음 달 되면은 뭐한 3천만 원 이상 될 것이다. 왜? 전업 투자를 지금 처음 하시는 분이거든요. 가정주부고, 근데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고, 촉이 뛰어나고, 그리고 또 이분 직장 생활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그냥, 일단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가정주부들이 일단이다 그러면은 이제 식당 같은 데 이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식당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연봉이 2억이 넘는 아주 커리어 우먼입니다. 나이는 이제 50대 초 정도 됐고요. 아주 대박. 아주 대박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기쁨이한테 야, 너 내가 매일 올리는 동영상 들었냐? 그랬더니 아니요, 바빠서 못 들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너귀안 가렵냐? 내가 매일 너 이야기 하는데? 그랬더니 그러셨어요. 이러고서
제가 어제도 장중에 얘기했습니다. 니는 아마 다음 달 되면은 3천만 원 가까이 넘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2, 3개월만 지나서 실력이 조금 늘어나면 아마 4, 5천만 원은 매달 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4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이면 가정주부가 직장 생활하면서 뭐 매달 월급의 20배를 넘게 버는 거잖아요. 20배를 넘게 버는 건데 이 친구가 저 연봉 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연봉이 세? 도대체 얼마나 되는데? 이랬더니 장기 근속을 해서 매니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연봉이 한 2억 정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길래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머리가 우수하고 촉이 뛰어나고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역시 회사 내에서도 아주 커리어 우먼으로 회사 생활을 아주 성실히 잘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연봉 2억이면 뭐 내가 너 연봉 5배는 벌어줄 수 있어 내가 매달. 자, 이번 달에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 친구가 천만 원이 넘었다, 잘하면 이번 달에 2천만 원 찍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쁨님 93만 원, 그 다음에 여기 기쁨님 226만 원, 226만 원, 여기 체크돼 있죠. 자, 기쁨님 210만 원. 자, 53만 원. 151만 원. 190만 원. 54만 원. 그리고요. 204만 원. 204만 원. 126만 원. 그다음에 75만 원. 첫날 112만 원. 이렇게 해서 아마 다음 주 되면 뭐 매일 수익을 내니까 아마 다음 주 되면은 2천만 원 정도가 쌓일 것 같습니다. 지금 1600만 원 가까이 수익을 냈는데요. 대단하죠? 아무튼 대단한 친구입니다. 방송을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감각이 좀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 가리키면 어떤 친구는 서울대 가고, 어떤 친구는 연대 가고, 어떤 친구는 전문대학교 가고, 그렇잖아요. 아주 감각이 뛰어난 친구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회원님은 오리님입니다. 미운 오리님이라고요. 이 미운 오리님은 이제 돈으로 여기 뭐 얼마 수익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익률로 올리고 있습니다. 1.55%, 0.36%, 0.16%, 0.27%, 0.36%, 0.19%. 자, 어제까지 한 이틀 무리했더니 바로 또 몸살이 났습니다. 안 하던 일을 하려니.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내 끙끙 앓아누웠다가 방금 일어났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방송 방장 형님 리딩을 듣고 또 수익을 냈습니다. 아쉬운 건 오늘 더큰 수익이 날수 있었는데 진입을 못했답니다. 집사람 말인즉 저희는 자금이 없어 단타가 주력인데 그러려면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을 해야 수익을 편안하게 내는데 오늘은 계속 오르기만 해서 떨어지길 기다리다가 결국 진입을 못했답니다. 나중엔 너무 올라서 들어가기 무섭더라. 어쩌겠습니까?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요. 주말에 집사람과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썼는데요. 제가 오늘 이 친구 이야기를 또 거론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수익률을 올려라 그랬더니 너무 수익률이 수익금이 작아서 아, 형님한테 이거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수익률을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투자금이 너무 작아서 임마, 너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놈아. 그러면
수익률로 올려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수익률을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친구도 지금 매번 한 달 내내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손실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친구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판다몰 카페인데요. 저는 참고적으로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 없이 젊었을 때 40대 이전에 군대 제대해서 포장마차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0대, 그러니까 30대 후반이죠. 30대 후반에 약 100억이라는 재산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군대 제대해서 포장마차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죠. 아마 장사를 제가 장사에 이제가 굉장히 밝거든요. 아무튼 돈 버는 데에는 귀신이다. 안 해본 장사가 없고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장사 쪽으로 나갔더라면 장사 쪽으로 나갔더라면 아마 지금 백종원 정도는 아마 됐을 겁니다. 왜?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리고 사업 마인드가 그 친구가 제가 살아왔던 길하고 거의 비슷한 일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거죠. 아마 백종원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아무튼 뭐 그 이야기는 뭐 다음 이야기로 넘기고요. 제가 건축 사업을 굉장히 크게 시작을 했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 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저희 카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카페를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뀔 것이다. 카페명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웃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야, 참 카페 참 독특하다. 주식 카페인데 카페명이 참 독특하다.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좀 사이비 교주 아니야?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사기꾼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뭐 다양한 그런 논평을 듣고 있는데 가끔마다 저한테 이제 저를 만났던 분이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지금 이제 저랑 인연이 됐던 분들이죠. 주변 사람들한테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도움을 받고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라고 이제 상의를 한 것 같아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만나서 저랑 인연이 된 사람들은 그 이전에 항상 이렇게 똑같은 길을 걸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술 한잔 먹으면서 이제 주식 투자하다가 깡통 찾는데 깡통을 차다가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카페를 들어가 봤더니 수익률도 대단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봤더니 기가 막히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이 글을 보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제 다 100명이면 100명 뭐라 그러냐면 야, 세상에 그런 인생을 사는 놈이 어딨냐, 사기꾼이다 그거. 100명이면 100명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전에 살아왔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싫은 사람이 있나요? 나 혼자 잘 살자는 생각이면 시작도 못했습니다. 수익의 50%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아!
제정신 아니라는 소리 한두 번 듣나요? 그런데 돕고 살면서 행복해졌거든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집, 관성 전원주택. 사는 의미가 뭘까요? 자,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고요. 제가 살아왔던 그 인생 여정이 다 이 글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제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그 과정, 뭐 이때 당시에 뭐 지금은 이제 공중파 TV가 많지만 그 종합 채널이 많지만 예전에는 이제 뭐 방송사가 SBS, MBC, 뭐 KBS밖에 더 없었잖아요. 자, 이때 당시에 이제 전국에 CF 광고가 나가는데 가장 좋은 타임에 15초 광고 나가는데 하루에 2천만 원이 넘거든요, 광고비가. 자, 그럴 때 전국에 CF 광고를 냈었던 이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저입니다. 젊었을 때 이제 저인데요. 남들은 뭐 조폭 같다고 합니다. 제가 좀 스타일이 좀 조폭처럼 보이나 봐요.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사람이 지금 주식 카페를 하는데 내가 주식 해가지고 깡통을 찾았냐. 근데 뭐 깡통 찾다가 보니까 웹페이지 검색을 하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 진정한 고수,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찾아서 발품을 찾다가 보니까 붉은 태양 차광성이라는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도 어마어마하고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지금 여기 왼쪽에 나오는 이 수익률은 제가 실전 투자하고 있는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 안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추천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수백 프로씩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그런 회원님들이 있어서 보고 야 영길이 너는 걔는 또 갑자기 또 왜 들어와? 녹음하고 있는데 어서 와라.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다 열이면 10명, 100이면 100명 야 그 사람 사기꾼 같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 사람 믿고 투자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다들 얘기를 합디다 라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자, 전에 들으면서 저는 그런 소리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라서 그냥 그러네니 하고 넘어가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 날 이 친구가 이 미운 오리님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의 한 7천만 원? 제가 금액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아무튼 직장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벌어놓은 그 종잣돈을 비상장 주식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전부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날 때에 저한테 이제 메일이 왔어요. 장문으로. 정말 10년 넘게 한 푼두 푼 정말 안 쓰고 피같이 모은 돈인데 주식에 대해서 주자도 모르는데 이 친구가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한 겁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해가지고 서서 일을 하는 직업인데 엉덩이 쪽에 염증이 생기고 물이 생기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죠. 자, 벌어지다가 보니까 직장을 이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고 계속 몸이 아픈데 아픈 걸 숨기면서 아프다고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몇 년을 진통제를 먹고 약을 먹으면서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결국은 회사에서 그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가 보니까 벌어먹고 살 게 막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부업을 생각을 했고
가외로 부수입을 볼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에 도달이 이르렀고, 그러다가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주식을 하면 돈을 벌더라 이런 얘기에 이제 혹해서 전혀 경험도 없이 비상장 주식을 매수를 한 거죠. 자, 매수를 했는데 그 회사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어가지고 전 재산을 다 날릴 판이었었는데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자, 장문의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길래 제가 비상장 주식은 위험하니, 물론 비상장 주식이 모두 다 위험한 건 아니죠. 위험한 주식이 많고 사기꾼들이 사기를 많이 치는 종목으로 움직여지는 확률이 높으니 시중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말고 웬만하면 손실이 나더라도 정리를 해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예, 곧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행히 뭐 전기 테마주인가 그 전기차 테마주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뭐 시세가 자기가 산 금액보다 더 올라가고 있으니 상황 봐서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은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메일이 온 거예요. 메일이 와서 회사는 이미 그만뒀고 지금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서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매일 집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생활이 이제 더 악화가 된 거죠. 제가 그 주식 꼭 비상장 주식 꼭 정리하라고 했는데 이게 더 사건이 커졌습니다. 그 사기꾼들이 주식을 끌고 올라가면서 JTBC에서도 방송이 나왔던 것 같고 여러 방송사에서도 취재가 오고 그래서 이거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장모님 돈 그 다음에 뭐 친구들 돈 뭐 이래가지고 다 끌어당겨서 더 매수를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표가 영창을 간 것 같아요. 휴지 조각 된 거죠. 그래서 형님 더 이상 저한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장문의 메일이 왔습니다. 첫 번째 저를 만났을 때 희망이 없으니까 제가 이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판다골 카페 국민이 주인이다. 제가 예전에 기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팔자가 이 사주팔자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제 마지막 꿈이었기 때문에 이 판다몰 카페를 활성화 시켜주는데 네가 도움을 주면 내가 언젠가는 네가 원할 때 너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내가 보답을 해주마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저랑 인연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계속 이렇게 글을 씁니다. 미운 오리 이렇게 해서 이제 매일 이렇게 글을 쓰는데요. 매일 이 글을 쓰는 이 기간이 자그마치 한 10개월 정도 됩니다. 10개월 정도 돼요. 제가 가만히 두고 봤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이 카페를 활성화 시켜주는데 네가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해준다면 하루에 포스트 몇 개씩 쓰는 게 뭐 이 카페에 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네가 이 글을 내 이야기를 명심하고 꾸준하게 글을 쓰면 그래서 너의 정성이 내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면 내가 너를 도와주마라고 약 10개월 전에 구두로 전하면서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제 입으로 뱉었던 이야기는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제 생활 신조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지난 10개월 동안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카페에 글 쓰면 제가 댓글도 잘 안 달았어요. 그런데도 10개월 동안 꾸준하게 뭐 하루에 포스트 5개든 10개든 이렇게 꾸준하게 써주는 걸 보고 이번에 제가 전업 투자를 할 때 이 친구를 도와줬습니다. 그냥 조건 없이 도와줬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남아있는 돈이 200만원, 이제 전업투자 방송을 하기 전에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래서 지금 자본금이 얼마 남아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정년퇴직할 때 남아있는 돈, 남아있는 돈이 아니라 그 정년퇴직하면서 받은 그 퇴직금은 뭐 그 비상장 주식의 사기꾼들한테 다 날렸고 마지막 월급 받은 320만원인가가 남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남아있는 전 재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길래 그래 저희 카페에 월 회비가 2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 뭐 회비 내고 들어오면은 투자할 돈이 100만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조건 없이 너 그동안에 10개월 내가 잘 지켜봤는데 너가 스스로 성공할 때까지 그리고 너가 벌어서 좋은 일 하는데 쓸 때까지 내가 너 조건 없이 도와주마. 그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 이전에 몇 년 전서부터 했었거든요. 저한테 네이버에서 쪽지 보내고 메일 보내는 사람들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했던 사람들한테 제가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판다먹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한 가지다. 저는 그 사람이 나한테 간절한 걸 원할 때 저는 그 사람 100% 간절한 거를 나는 채워줄 자신이 있습니다. 그 대신 당신은 내가 채워주는 거에 10분지 1만 그러면은 나를 도와다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내 마지막 꿈인데 다른 거는 다 성공을 했는데 이 판다몰 카페는 날마다 파리가 꼬인다. 파리라도 꼬이면 다행인데 파리도 안 꼬입니다. 그러니 이쪽에 와서 너의 정성을 보여주면 내가 너를 도와주마 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지난 6년 동안 이야기를 했건만 단 한 사람도 간절하고 본인이 필요한 것은 저한테 요청을 해도 귀찮은 일은 안 하는 거죠. 아이고 귀찮잖아요. 안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진정성이 안 보이니까 저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와주고는 싶지만 그렇게 해서 예전에 제가 한 8년 전인가요? 카페 할 때 그런 사람들 무자비로 잡아줬다가 제가 검찰청에 한번 들어가서 징역 1년 반에 집행유예 3년을 때려맞고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려서 제가 겨우 감옥 입구까지 갔다가 나온 그런 힘든 생활을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이 한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도 저희 카페 회원님들 돈이 많이 있다라고 해도 잘 안 받는 이유가 한 가지 여기에 있고 두 번째 제가 아는 지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고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고 희망을 드리고 싶은데 앵벌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거저 공짜로 가져가려고만 하고 그러면 그 사람 인간성을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운 오리한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 10개월 전에. 근데 이 친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나한테 희망이 있는 건 붉은 태양님 바지끄랭이 자꾸 내가 매달리는 것밖에 없다. 지금 현재 입장에선. 그러면서 지난 10개월 동안에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포스트가 2개든 3개든 10개든 시간이 날 때마다 글을 써줬던 이 정성을 제가 보고 아, 이 친구는 정말로 믿을만한 친구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조건 없이 도와주마. 지난 10개월 동안에 제가 검증을 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친구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전에 수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메일을 주고 쪽지를 줬을 때 제가 똑같은 답변을 다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신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제 동영상 보시는 분은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내가 도움을 줘서 저 사람 인생이 바뀌고 저 사람이 먹고 살만해서 하루에 단돈 만 원이든 천 원이든 좋은 데다가 쓸 수 있는 인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도와주겠다. 돈 안 받고 내가 도와주겠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돈 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돈 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이 포스트 하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꿈을 꾸고 제가 여기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주식 전업 투자 회비 안내. 국민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붉은 태양의 특단의 조치. 상당수 금전에 대한 물력을 또다시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이다. 저 이거 솔직히 회비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주식카페하고 제가 살아온 인생이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게 또 정치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아무튼 제가 죽고 산 세월이 지금 지난 15년이 넘기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산 세월이 15년이 넘기 때문에 아무나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검증을 한 사람들만 받겠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그때 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회원이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거의 뭐 그때 당시에는 베스트 1위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에 제가 오지랖이 넓은 행동을 하다가 아무튼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함정이 파여 있는데 그 함정인 줄 모르고 제가 거기에 발을 들였다가 영창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 엮여서 영창까지 가는 그렇게 해서 판사가 이 사람이 죄는 없다 라고 다행히 판정을 내려서 영창을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어려운 삶을 마지막으로 살아오면서 제가 전 재산을 100억이라는 재산을 다 잃어봤고 그런 피눈물 나는 세월을 15년 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카페에 회원이 들어오는 걸 일부러 막는 겁니다. 회비도 비싸게 책정하고 스파이면 옛날처럼 염탐꾼이면 그 돈 내고 회비 내고 못 들어오거든요. 돈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염탐을 못하도록 제가 애초 처음부터 문을 빗장을 걸어 잠근 겁니다. 그래서 회비가 조금 다른 데보다 좀 비쌀 수도 있겠지만 요새 뭐 그 정도 회비는 다 받습니다. 물가도 많이 비싸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빗장은 걸어놨지만 자금이 없는 분들 정말 힘든 분들은 제가 이전에도 누차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제시를 했고 그 중에 제 이야기를 믿고 지난 10개월 동안 이렇게 공을 들이신 미운 오리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면 앞으로 지금 몇백만 원밖에 없고 신용 매수하고 주식자금 대출 받아서 제가 이번 주에만 제 동영상을 보고 정말 전재산 다 잃고 너무 힘듭니다라고 전화 받은 통화가 30통화가 넘습니다. 30통화가 넘는데 그분들한테도 제가 희망 잃지 마시고 제 동영상 잘 보시고 길은 열어놨습니다. 길은 열어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포스트 하나 이 카페 활성화 이 카페 이거 수익사업하는 카페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여기에서 정말로 국민기업이 태생이 될지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일인데 여기에서 글 하나하나 써주고 저랑 인연이 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사람을 신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잡은 건 몇백만 원 없어도 밖에 나가서
6개월이든 5개월이든 몇백만 원씩 일당벌이를 하든 아니면 대리운전을 하든 알바 생활을 하든 아니면 차라리 그냥 돈 많이 주는 3D 업종에 들어가서 한 6개월 열심히 일해서 한 몇백만 원씩 해가지고 몇 달만 모으면 여러분들 제 전업투자 방송 들으면서 희망이 생기게 될 겁니다. 지금 몇백만 원밖에 없다고 깡통 찼다고 실망하시지 마시고 몇 달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 전에 일하시고 전에 때 들어오셔가지고 포스트 몇 개씩 글 쓰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 눈에 들면 저 사람의 진정성을 제가 읽으면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회비 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한테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너희들만 딱 한 달에 100만원이면 돈이 적냐? 이거 포스트 하나 쓰는데 1분이면 됩니다. 포스트 하나 쓰는데 1분이면 돼요. 제가 1,000원씩 금액을 책정해 드렸으니 그 100만원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돈이 없는 분은 그 100만원도 안 받겠다. 제가 그렇게 지금 미운 오리님한테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본금이 2,300만원 밖에 없고 3,400만원 밖에 없는 사람들 제 회비 보고 회비 내고 나면 투자할 돈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그런 분들은 제가 음으로 양으로 도와드린다라고 누차 몇 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판다몰 카페 국민기업을 만드는데 내가 몸뚱아리가 안 좋아도 방송은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업투자 방송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동영상 보시는 분은 희망 잃지 마시고 준비를 하십시오. 저희 카페에서 판다몰 카페에서 여러분들의 글 하나하나가 돈이 되는 세상이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정말로 절박한 사람들이 와서 글을 써주고 저를 믿고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시면 그래서 제 마음이 아 저 사람은 진정성이 있다 도와줘도 나중에 내 등 뒤에다가 칼을 꽂을 놈은 아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 저는 그 사람 조건 없이 도와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